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로피 FX에서 제작이 되는 더 폴아웃 클라우드 퍼즈 V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 이쁩니다. 그죠? 전에 이제 저희가 더 댄이라는 이펙터를 다루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과학 상자.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때 그 이렇게 이 흐물흐물한 쇠 같은 그 재질에 이제 나사 껴가지고서는 뭐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 또 안에 모터가 들어있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막 가요. 그 기억이 나네요. 네, 과학 상자를 연상시키는 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네. 더 폴아웃 클라우드 퍼즐을 네. 추억까지 챙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로피 FX는 많은 빈티지 페달 애호가들에게 폴아웃 클라우드 이 이펙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빈티지 페달 애호가들은 험버커나 일반 싱글 코일 픽업 아니면 P90 싱글 코일 픽업 등 다양한 픽업과 어떤 앰프와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된 이전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빅머프 파이 버전 1과 같은 페달을 원했다라고 하네요. 이 페달은 1970년대에 오리지널 트라이앵글 퍼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던 빅머프를 겨냥하여 더 우수한 페달을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연구 끝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프로토타입을 생산한 후 최고의 퍼즈 사운드를 연출하는 이 폴아웃 클라우드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수많은 연주자들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네요.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EQ 를 조절을 하면 부드러운 음질부터 과격한 퍼즈 사운드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초창기 빅머프 사운드와 손쉬운 컨트롤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네. 사운드를 한번 많이 들어볼게요.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스테인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하고 있고요. 보시면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기존 빅머프라든지 이 트라이앵글 빅머프라고 불리우던 노브가 보통 3개가 달려있죠. 가운데 톤 노브를 이용을 해서 톤을 만졌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트래블과 베이스 투밴드를 지원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사운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번 리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현희 형님이 여러분도 저희 이펙터 타임즈 많이 보신 분들 알겠죠? 빅머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네네네.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희 형님의 생각을 제일 마지막에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 네. 픽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빅머프 계열의 퍼즈임은 분명하다.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빅머프들을 항상 사용을 하면서 뭐 일종의 뽑기지만 빅머프들을 다루면서 특히나 최근에 나온 양상형들은 코드를 연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왜냐하면 다 뭉개지니까. 근데 이 친구는 코드로 칠 때도 각 현의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 느껴지네요. 일단은 저희가 서스틴을 한번 네. 많이 줘볼게요. 형님이 방금 말씀하신 걸 잠깐 위주로 코드 네. 플레이를 좀 많이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 폴아웃 클라우드 퍼즐을 가져와서 리뷰하기 전에 밑에서 제가 은종현 한번 쳐봐라 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험버커랑도 물려보고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사운드가 잘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싱글 코일 픽업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픽업이 달려있는 기타에도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많은 연주자들이 원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듀젠버그와도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그리고 심지어 듀젠버그가 좀 지금 리뷰에 좀 좋은 게 앞에는 피구공 픽업이고 네. 뒤에는 험버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피구공 픽업과 이제 험버커의 사운드를 둘 다 들으실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픽업을 바꿔서 들어보도록 네. 할까요? 피구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서스텐을 많이 줄인 상태로 EQ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저음을 좀. 연주자의 뉘앙스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저는 무엇보다 이 해상도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이 하이도 같이 올리면서 서스틴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드라이브, 그냥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주고요. 네, 요 상태에서 이거 서스티만 줄이고 이렇게.
시간에 같이 몰리면. 그렇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이 빅머프 계열 특유의 그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해주면서 현대적으로 잘 또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나오는 빅머프들과 예전에 빈티지 빅머프들의 제가 생각할 때 이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워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요즘 나오는 빅머프들은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조금 뭐랄까 일부러 줄인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 빅머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뭔가 터질 듯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있게 밀어주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형님이 생각하셨던 빅머프의 이제 기조가 있고 네. 그 분명히 기준점이 되는 사운드의 네. 핵심적인 그 영역대들 있잖아요. 네. 소리에서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친구랑 비교해 제가 볼까요? 봤을 때는 요즘 나오는 예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레드먹도 그렇고요. 아니면 버팔로 FX라든지 다양한 빅머프에서 사운드를 영향을 받아서 만든 요즘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페달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이건 것 같아요. 기존의 빅머프는 사운드 정말 뭐랄까 사람들한테 오! 한 방이 있었거든요. 그 사운드가 있긴 하지만 환경도 너무나 많이 타고 다루기가 정말 까다로웠던 페달인 건 사실이에요. 기타도 굉장히 많이 타고 앰프도 굉장히 많이 타고 근데 요즘 나오는 이런 리이슈 계열, 그러니까 복각을 한 아니면 영향을 받은 페달들의 특징들이 어떤 기타건 어떤 앰프건 빅머프 특유의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사운드를 잘 쉽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힘있게 밀어주는데 그게 중음역대와 저음역대에 걸쳐서 힘있게 밀어주는데 그 사운드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다. 근데 실제로 진짜 빈티지 빅머프들은 더 심하게 하면 더 심하게 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타협을 해서 현대에 맞게 잘 해석을 한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친구를 빅머프의 후예로 볼 수 있을 것일까요? 저는 한 뭐랄까 예를 들면 부르마와 베지터가 결혼해서 트랭크스가 나왔잖아요. 그 정도 혼혈 쌓여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오늘은 네.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 네, 완전 쌓여인 순수혈통은 아닌데. 그렇죠. 혼혈 쌓여인. 그렇죠. 예전에 트랭크스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에는 손오공이랑 베이스가 결국 제일 셌죠, 그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빅머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빅머프 페달을 사운드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 100% 끌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0%나 쓸까 싶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연주자가 오더라도 빅머프 2의 사운드를 85% 이상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이거는 정말 실 연주자 오랫동안 빅머프를 썼던 분은 이제 연주자한테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좋은 정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좀 이 빅머프 연주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판타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커야 돼 일단. 이렇게 작게 편하게 만들어주면 아 이게 아닌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펙터의 그 케이스가 크다고 해서 케이스가 뭐 울리면서 울림으로 사운드를 내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빅머프 연주자들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커야 무식해야 약간 빅머프지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총 씨 먼저 더 폴아웃 클라우드 퍼즈 V2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 애니메이션적으로 가는 그런 약간 한 줄 평이네요.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안 선생님을 만난 강백호 이렇게 드릴게요. 강백호가 안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쵸. 굉장히 그냥 문제아에 이제 제어가 안 되는 친구였는데 안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2만 개, 3만 네. 개였나요? 2만 개 이제 점프슛을 연습하고 이제 그게 불과 스토리가 이게 계절로 보면 4개월 네.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알고 보니까 천재가 맞았던 거죠. 자기가 자기를 천재라고 했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고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제 빅머프를 사운드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야생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길들어진 야생마가 돼서 왔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또 접근하기도 좋은 필드에 쓰기 그렇습니다. 좋은 또 그런 페달이 또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빅머프라고 한 줄평 드릴게요. 제가 농담 삼아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해요. 타임머신이 실제로 있다라는 전제하에 조선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을 서울 한복판에다가 탁 떨어뜨리는 순간 과연 살수 있을까? 이 죽을걸요? 엄청난 전자파와 매연과 물론 그때 당시를 잘 모르지만 이 충격, 문화 충격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정말 노력해서 현대 사회에 순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빅머프라는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점점 변화해 온 친구다. 그리고 2010년도에 대해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입은 빅머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한 주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8.5.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 실제로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뭐랄까요? 이 요즘에 나오는 이 빅머프 복각된 이펙터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양질의 사운드, 시원시원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정말 폭발적인 사운드. 여러분, 이 음압감을 실제로 앞에서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페달들 중에 가장 그 힘있게 밀어붙였던 페달은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마동석이라고 표현을 했던 제이로켓 오디오에 있었어요. 훌리건! 아, 훌리건! 훌리건. 이라는 애는 진짜 완전 다듬어지지 않은 깡패였죠. 깡패고, 깡패. 진짜. 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인텔리한 깡패 스타일이니까, 기타 가지고 오셔서 다양한 기타와 잘 어울리는 이펙터라고 하니까요. 테스트를 해보시고. 훌리건이 길거리 파이터면 얘는 이제 엘리트 복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UFC라든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저희는 PFX에서 제작이 되는 폴아웃 클라우드 퍼즈 V2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